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제일 많이 좋아하고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은혜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총괄해서 은혜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살지만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어린 나이에 담대하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물맷돌 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장군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골리앗을 부숴버렸단 말이에요. 이러한 다윗,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막내 아들이지만 끝까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의 쓰시는데 이스라엘의 왕 중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잘못된 죄를 범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종, 이름도 없는 종, 하나님의 종이 너 그러면 되겠느냐 하고 책망했을 때 그 도리를 듣고 내가 왕인데 감히 당신이 종이면 다냐 이랬을 텐데 아닙니다. 침상을 적시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용서해 주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게 하셨고 그 솔로몬 왕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자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의 많은 찬양시에서 자신이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공의의 판단 그리고 긍휼하심과 자비에 대하여 감격적이고 진실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3편을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무려 7번이나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1절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대하여 진심으로 전심으로 찬송하지 않으면 합당치 않는다고 신명기 4장 29절이나 잠언서 3장 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03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송축하라고 왜 그렇게 했는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송축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절로 5절을 보시면 다윗이 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곧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은혜 입음을 만 백성들에게 간증하고 전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호수아 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고 찾는 자들에게 값없이 나타난다고 마태복음 7장 8절을 통해서 교훈을 줍니다. 은혜는 자신만을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간직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마가복음 5장 19절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을까요? 그 은혜로 때로는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죽을 자가 살고 가난이 떠나고 부유함을 얻고 불통이 변하여 형통하게 되고 자녀들의 길이 열려지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19장 24절로 25절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얘기가 나와요. 너무 재산들이 늘어나니까 재산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놓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고 이렇게 서로가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래서 서로 떨어져 나가자. 그때 조카 롯이 아주 아름다운 땅 눈에 보이기 좋은 땅을 먼저 택해가지고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비극을 맛보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저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면 삼촌하고 품에 안으면서 떠나라니 무슨 섭섭한 말을 그렇게 해요. 내가 지금까지 삼촌의 은혜를 어떻게 잊어요. 삼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우리 헤어지지 말자 하고 따라갔다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비극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세상에서도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불효망덕하잖아요. 여러분 불효하는 자식이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봐요. 절대 몇 년이 지난 후에 보면 절대로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다윗은 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첫째로 본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송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편 32편 5절에 보면 자복하는 자를 다 사하여 주신다고 했고 또 성경에 보면 시편 51편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보면요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마가복음 16장 9절 보세요. 일곱 귀신 들렸던 마리아를 그냥 용서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5절로 26절 보면 창부였던 사마리아 여인을 무조건 용서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우리 주님은 무조건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신도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과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이사야 43장 25절 에레미야 31장 3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받게 된 것은 주님의 큰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또한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임을 두 번째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호세아 6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얼마나 하나님 멋있습니까? 욥기서 5장 18절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 주시기도 하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행하신 일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세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의 치료자가 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맹인 거지 바디메우에게는 안과 의사가 되어주셔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또 누가복음 8장 44절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죽기를 기다리는 여인에게는 산부인과 의사가 되어주셔서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 16, 18절까지 보시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물에도 막 넘어지는 자에게 정신과 의사가 되어주셔서 온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 보면 열병으로 고생하던 베드로의 장모에게는 내과 의사가 되어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로 8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는 정형외과 의사가 되어주셔서 일어나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5절로 9절까지 보면 38년 된 정말 불쌍한 환자에게는 외과의사가 되어주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35절 보면 귀가 먹고 말 더듬하는 자에게는 이비인후과 의사가 되어주셔서 듣게 하고 말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종합병원 의사이십니다. 예수님의 행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전부 그런 말씀입니다. 그분께 나오기만 하면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 4절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낙심하기도 하고 죄악의 미혹을 쉽게 받는 몸임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빛 가운데 다니게 하셔서 실족당하지 않게 하시고 건져주신다고 시편 56편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입니까? 시편 25편 21절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또 시편 40편 11절 보면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시편 91편 11절로 12절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천사들까지 동원시켜 주셔서 시편 121편 8절에 보니까 언제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사야 19장 20절 보면 구원자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늘 보호하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9장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기이한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보면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보호하시는데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친히 동행하심으로 보호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요한복음 10장 28절로 30절까지 보시면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시편 91편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하신다.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오늘 본문 5절의 네 번째로 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그랬습니까?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인간의 잘못된 욕심에 끌린 그런 소원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소원을 이루어 성도들에게 만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63편 5절 보면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선하게 변화된 삶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기 때문임을 시편 73편 1절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3절로 5절 시편 73편 1절 보면 마음이 청결하라고 했어요. 또 시편 51편 2절이나 51편 6절에 보면요 죄악에서 청결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잠언서 15장 26절 스바냐 3장 9절 보면 말을 정결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선한 말은 정결하느니라. 오늘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케 하사 새롭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본문 6절로 14절의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송축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편 103편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본문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부정부패가 만연합니다. 자기 정치 속으로 이익되는 일로 길을 기울여버립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며 환난 때의 요새시라고 시편 9편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련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안전한 지대에 두신다고 시편 12편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여 주신다고 시편 72편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14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를 그 사람들을 멸시하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라고 오늘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이 후하신 분이면 시편 86편 5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웬만하면 다 참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를 멀리하지 않고 무조건 돌아오는 자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이사야 55장 7절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시는 분이라고 본문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노를 화를 끝까지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장 5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노는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시편 30편 5절에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신다고 오늘 10절과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도말시키시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은 내가 용서했어, 다 이해했어, 덮어줄게, 다 우리는 합의했어, 끝났어 해놓고 몇 년 후에 또 마음이 안 들으면 10년, 20년, 50년 전까지도 끄집어내갖고 원수 맺고 싸우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용서해 주셨으면 기억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넘칩니까? 하나님은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신다. 미가서 7장 18절에 말씀했고요. 그런데 인간들은 한번 품은 한을 영원히 간직하고 원수로 여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치 뱀처럼 한번 딱 물면 놓지 않는 습성이 인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요 연세가 참 많으신 분인데 하여튼 친구끼리 싸워가지고요 원수가 됐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너 용서 안 해 그러더니 진짜 죽게 됐는데 친구가 찾아가서 야 죽은 마당에 우리 화해하고 당신 가라 화해하자 그랬더니 안 해 그러고 숨을 못 쉬었대요. 지독한 분도 있어요. 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막힌 담을 헐으라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재물을 가져온 자에게 나 안 받아 네 예물을 안 받아 너 형제와 화해하지 않은 거 있구나 화해하고 와라 그때 내가 받아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원수 맺지 마세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시편 147편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기념책에 기록하라고 말라기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벌쩍벌쩍 뛰게 해주신다고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해 주신다고 사도행전 13장 2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축복이 이르게 해주신다고 시편 103편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 빠지는 것을 그냥 완전히 식은 죽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면 안 됩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송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시편 103편 145편 150편 등등 얼마든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